우리 성시경 가수님하고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. 다음 가수는 우리 저 MC 올라오세요. 김수경 아나운서. 이름도 우리 아나운서가 안 나오면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뭐라 그랬어요? 김수경이라 그랬어요? 신경전 나 김수현인데 나 김수현인데. 네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네. 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 청주에서 몰려왔어요. 아침 4시에 일어났다고 그러네. 박수 한번 쳐보세요. 네.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.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. 네,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 가수 그리고 최고의 그 트로트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신바람 이 박사가 됐습니다. 저하고는 같은 종친간이에요. 내가 성남시 종친의 전주시 종친의 회장인데 우리 지방관님 오늘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네. 나는 이렇게 보기 많은 것 같아.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겠어요? 아니 종친이니까 당연히 봐줘야지. 아니 우리 MC님 네. 오른쪽으로 가실래 왼쪽으로 가실래? 난 둘 다 가려요. 오른쪽이 많아. 천당이고 왼쪽이 지옥이거든요. 근데 다 물어보니까 아 오른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네. 자기는 한 번도 봉사를 안 하고. 근데 우리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 산골장에 아무도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. 이런 분이 여러분이 오시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예, 후원도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. 다음 우리 신바람 박사 이 박사 모시는데 네. 노래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. 노래 제목은 이 박사님이 아실 것 같아. 박사님이니까. 아니요. 아니 여기 나와 있어. 이 박사, 이 박사, 뭐 박 박사보다 나는 이 박사가 제일 좋더라고요. 예. 어떻게 우리 이 박사님이 이 노래가요. 직접 작사 작곡 다 하고 있는데 다음까지 뭐 이 전국의 가수가 한 1500명 된다고 그러네. 우리 단장님은 몇 명이세요? 나는 1400명. 아 그래요? 그 1400명 중에 껴서? 아니 한참 고빼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내가 더 우애 많아. 그렇구나. 당연히 1500명 되셔야지. 예예. 야야야 평화의 나라 그 다음에 메들리 이렇게 무대를 장식하겠습니다. 우리 이 박사님 밑으로 내려가실 거예요? 많이 악수도 하시고 예,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겠습니다. 자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. 저 이박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. 3000명이나 되네. 감사합니다.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우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구경을 해주신 내빈역은 귀빈역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고 선생님 준비됐죠? 야야야? 됐습니까?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! 네! 안녕하세요!
이번에는 진짜냐? 한번에 진짜냐? 이왕이면 끝까지 살아줄려냐? 아샤, 어쭈! 한날 같은 그 어디 썩어대 앵그 같은 너의 입술 오색 등불 조금 아래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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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너를 좋아해 너의 마음 후지를 거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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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게 살아줄 거야 아까 어쭈 나를 나를 믿어봐 진짜 진짜 믿어봐 국장까지 구경해서 구경하세요 수고했습니다, 아가씨. 재밌어요? 아까 난 3,000명이 왔는데, 이 박사를 보러 왔던 팬, 일본에서 30명이 오고, 인천 교회에서 40명이 왔는데, 너무 늦게 나온다고 또 가버린 사람도 있는데, 여러분은 다이도 안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조금 아까 노란 양복 입고 왔다 갔다 오신 분이, 전체 방송 이벤트 회장입니다. 저의 조카뻘이 되겠습니다. 이성대 조카님한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왜 그런 거니? 제가 오늘 공연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다른 데 비 온다고 다 취소가 됐어요. 여기는 취소가 안 될 수밖에 없네. 여러분 너무너무 좋고 그늘이 좋습니다. 예. 여기서 자주 만나면 좋은데 우리 이성대님이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또 바빠요. 아무쪼록 사랑하는 아우 조카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내가 끝나면 누가 나오냐? 그 이 박사의 딸이 나옵니다. 아시겠지? 그 다음에 또 아주 노래 잘하는 우리 제자가 또 나와요. 그렇기 전에 지금 내가 할 노래는 2000년도에 북한에 가서 콘서트 하고 배 타고 오면서 자유라는 게 너무 그리워서 2000년대에 맺는데 영 노래 부를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 노래가 이제 18년 만에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박사 작사 잡고 평화의 노래, 네, 평화의 노래 되겠죠 선생님? 선생님, 평화의 나라 되겠죠? 정신 차려요. 박수! 내가 왔어
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? 다 같이!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앉아서 보는데 얼마나 좋고 수 우리도 내려가서 봅시다. 장구 백날 그렇게 쳐봐야 인기도 없으니까 내려가서 둘째 패야 박수가 나오지 개코나 그러고자.